안녕하세요. 여전히 가족과 지인들만 보고 있는 초보 유튜브 채널 소리다육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보 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아이들은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아이들은 정말 한 계절만 변해도 색감이 확확 변하고요. 이렇게 보통 다육이들은 뭐 3년 정도 묵어야 제 색감이 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아이들은 제가 정말 저렴한 아이들, 작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여름에 저 가을 넘어가는 시기에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정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블루 엘프고요. 입장도 길게 온 아이가 이렇게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다져졌어요. 짱짱하게 입장 크기도 기존에 있던 입장의 절반 정도밖에 이렇게 자라지 않고, 자구도 너무 잘 달아주고요. 이 밑에도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블루엘프는 여름과 가을에 이제 변화가 정말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절감을 정말 순식간에 느끼게 해주는 아이들, 키우기에는 금방 이제 다육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나나후쿠 미니도 처음에 입장이 왔을 때는 정말 얇은 입장으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화분이 꽉 차게 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휑하죠, 약간? 이 아이들도 입장을 다 바꾸면서 길었던 입장들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다져지고 있어요. 근데 가을에는 솔직히 정말 예뻤었거든요. 색감도 예쁘고 물도 잘 들었었는데, 이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오면서 색감이 빠진 것 뿐이지 입장이 이렇게 변해서 다져진 거는 변함없이 이렇게 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나무 후쿠미니도 블루엘프랑 비슷하게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줘요. 이렇게 보시면 자구들이 많이 나온 게 보이시죠? 이 아이도 그렇게 묵은 아이가 아니었고요. 입장도 이렇게 넓게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서 입장을 다 이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짧아지고 두껍게 변한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뭐 10개에 10,000원씩 하는 걸 인터넷으로 구매한 염자인데요. 이 아이는 미니 염자, 정말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 작죠. 사이즈도 이렇게 작은데, 이 미니 염자도 이렇게 보시면 그냥 묵지 않고 애긴데도 이렇게 이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묵거나 관계없이 그냥 그 이제 계절에 따라서 색상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자도, 미니 염자도 굳이 뭐 오래 키우지 않아도, 초보 다육맘들이 키워내셔도 이 계절감이나 이렇게 색감을 즐길 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 부용도 마찬가지로, 부용도 뭐 묵거나, 이 아이도 묵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목질화된 것도 없고요. 애기애기한데 이 아이도 이제 가을에, 봄 가을에 이렇게 내놓으면, 햇볕에 내놓으면 온도 차이로 이렇게 물이 금방 들더라고요. 이 아이도 지금 실내에 들어와서 물이 지금 빠졌을 뿐이지 묵은 아이도 아니고 큰 아이도 아니에요. 예, 가을이 되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부용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미나예요. 여름에는 정말 넓은 입장으로, 넓다기보다는 긴 입장으로 여기를 다 채웠었어요, 이 새 아이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막 짧게 내기 시작, 색감이 변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지금 색감이 많이 빠져 있기는 한데요, 가을일 때, 절정일 때는 정말 진한 색으로 물이 들어주고, 입장의 크기도 여름에 있던 입장이 크기에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게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는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작아진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나나후쿠미니나 블루엘프나 미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름, 한여름에 데려와서
가을에 느닷없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봐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이 아이들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언제쯤 무리들까, 언제쯤 내가 보는 예쁜 이제 아이들 얼굴처럼 이렇게 다져질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여름에서 가을만 갔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다육맘들이 키우시기에는 색감을 이제 여름에서 가을 지나는 그 시기에만 보셔도, 아니면 봄에서 여름 되면 또 색감이 초록초록해지겠죠, 반대로. 그런 계절감을 금방 느끼실 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연도 마찬가지로, 수연도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초록초록하니 풍성했었는데요. 이 아이는 자꾸 얼굴이 작아지고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얼굴이. 근데 이 아이는 나름 그래도 이제 묵어서 목질화가 된 상태로 왔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뭐 크진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정말 초록초록하게 생겼다가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물이 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날이 춥다 보니까 지금 얼굴에 이제 하엽을 자꾸 치고요. 그러면서 얼굴을 자꾸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제 베란다 안쪽이 따뜻하고 아무리 해도 이 아이가 그래도 성장하기에는 좀 버거운가 봐요. 그래서 이 얼굴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묵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이런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계절만 지나도 이 아이들 얼굴은 충분히 이렇게 색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아이들로 데리고 와봤고요. 제가 이 아이들은 귀염귀염한 아이들, 얘는 런윤인데요. 이 아이도 입장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입장 길이가 한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입장들을 다 하엽으로 던져버리고 새로 나온 입장들인데요. 보시면 나름 입장도 두꺼워요. 그렇게 얇지 않고요. 이렇게 겨울용 털옷 갈아입듯이 이렇게 두껍고 짧은 입장으로 얼굴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 아이가 뭐가 예쁜가 해서 그냥 궁금해서 데리고 와봤는데요. 요새는 이 아이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목대도, 이게 지금 처음에 왔을 때 목대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지금 가을 이렇게 봄에서 여름 지날 때쯤에 데리고 와서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변하면서 목대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심지어 로라인 줄 알고 이제 데리고 온 아이예요. 로라 아니에요 하고 이제 샀다가 사장님께서 이 아이는 로라가 아니라고, 로라랑 얼굴이 틀리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로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든 스노우라고.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이렇게 넓다가 차츰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좁아지는데, 이 아이는 특징이 이렇게 탑 쌓듯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탑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아이를 귀하고 예쁘게 지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작은 사이즈에도 자구도 올라오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목대도 생기고 있고요. 이렇게 목대도 생기고 있고요. 예, 작지만 제게는 소중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들은 대체로 여름 되면 입장이 얇더라고요. 겨울이 되면서 입장이 두꺼워지면서 물고파는 이제 경향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블루 엘프도 이제 입장이 이제 얇고 여름에는 좀 물을 제가 자주 줬는데, 겨울이 오면서 지금은 거의 물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도 짱짱한 이렇게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나나후쿠미니도 자꾸 다져지는 지금 살짝 물고파 하기는 한데, 이 아이도 여름보다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여름보다는 가을에 이제 옷 입장을 갈아입으면서 두꺼워지면서 물고파하는 경향이 덜해지더라고요. 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물을 좀 자주 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직도 그 예전에 남았던 이 길었던 입장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데요. 새로 나는 아이들은 좀 더 짱짱하고 이렇게 나리선 모양으로 예전에 입장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입장과 다르게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있어요. 아마 이제 내년이 돼서 한 해를 더 묵으면 더 아마 예쁜 모습으로 변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이 오늘은 초보자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색감 변화를 잘 볼 수 있는 다육이들을 소개시켜 봤고요. 이 아이들은 입장 변화가 그래도 좀 이제 긴 입장에서 짧은 입장으로 많이 변해서 제가 데리고 나와 봤고요. 오늘 영상은 이 아이들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해서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다육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아이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